내가 만난 예수님 진행 안정의 권사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권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여 년간 예수를 믿게 되신 복정향 권사님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께서는 74년도에 이제 브라질에 가셨나요? 77년? 77년. 77년에 브라질 가시고 예수님 74년. 네. 네. 74년에 충육계 다니셨다 그러셨나요? 예. 네.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시작하게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40여 년 믿으셨는데 그때까지는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들이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절을 다니시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또 기독교 그 믿음은 집안이 안 된다 가지만 네 그렇죠. 열심히 순종을 했습니다 언니하고 저는. 네 그래도 김 집사님 허즈번드 통해서 네 그분의 친구분이 이렇게 와이프가 3년을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강남에 사시고 경제적으로 유복한데도 그분이 침대에서 3년을 있다가 하루는 남편이 와서 또 그 친구의 전도를 받았다면서 우리 이번 주일에 새벽기도 가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인데 거기 기도받고 자기 와이프가 지금 그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봅시다 해서 저도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기도에 갔는데 프레시를 들고 우리가 태계로 오가야 살 때니까 그 길을 건너고 또 을지로 오가 길을 건너고 그러면 거기 가니까 충영 교회라고 그때는 뭐 교회 이름도 모를 때지만 그렇게 해서 간 게 나로서는 난생 처음이고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그 새벽인데도 못이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그렇죠. 네. 생각나요. 그리고 간간이 이렇게 찬송을 지금 말하면 찬송을 부르시고 설교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렇죠.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고 즐겁게 돌아서고 결심을 했습니다. 집에서 한 10분, 15분이면 오는 거리니까. 네. 하여간 그때 이제 교회에서 아주 좋은 느낌을 받으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후에는 바로 77년도에 브라질로 이민을 가셨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신앙생활은 주로 브라질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됐죠. 예. 네. 그때 조금 브라질에 브라질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민 수속을 1년 내에 끝을 내기로 했는데 그때는 정부에서 그렇게 되질 않아 가지고 우리가 1년 안에 집도 팔고 다 정리를 해 놓고 그다음 비자 받을 때까지 한 2년 너무 힘들었다가 77년도에 다섯 식구가 비행기표만 사가지고 짐포 타려고 갔습니다. 브라질로. 네. 근데 브라질을 가고 보니까 거기에 학교 고교 친구 두 분이 거기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준비해 놓으신 게 있었습니다. 네. 도착하니까 그 친구 한 분이 영주권이 없다고 우리 영주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말 빌딩을 얻고 그 다음에 숙녀복 1층은 가게고 2층은 우리가 공장으로 쓰고 3층은 자기네 공장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는 하지만 각자의 생산품은 다르고 이렇게 하면서 3년을 하다가 그 친구는 이제 그 학교 친구는 다른 곳에 더 좋은 자리로 이제 가면서 인계해 주셨군요. 우리한테 인계. 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데. 더구나 영주권도 없을 때. 아니, 우리는 영주권이 있고 그 집이 영주권이 없을 때. 때. 네. 아. 그래서 우리 영주권으로 같이 하다가 나갔죠, 그 집이. 그래. 그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가게에서 3년을 하다가 하루는 지방 거래처에서 수표 부도를 냈는데
거기를 열몇 시간을 차를 가지고 우리 남편이 해결을 하러 밤중에 떠났습니다. 네. 그랬는데 3, 4일이 돼도 뭐 이렇다 저렇다 소식이 없기 시작을 하니까 바쁘기는 하고 그리고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래서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네. 믿음은 없어서 기도는 할 줄 모르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한날 밤에 자다 딱 잠을 깼는데 그래서 방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네. 정각 12시에 시계바늘 읽는 게 이게 어떤 미신적인 믿음이었으니까 아 이게 뭐를 무슨 사인인가 네.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이 더 심해져서 리빙룸으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기도는 할지 모르지만 캄캄한 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네. 그리고 고개를 숙이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네. 자기 본인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믿음이 믿음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초조하고 불안하고 슬픈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결국.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한없이 눈물이 쏟아져요. 네.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내가 어릴 때 7살 피난가서 네. 6.25 피난가서 7, 8살 때 그 학교 1학년인데 남의 집에 갔는데 그 병수비들은 캔디가 너무 먹고 싶어서 허락도 안 받고 그걸 네. 꺼내 먹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4,50년 만에 그쵸, 그게 생각이 그게 나요. 필름처럼 자기 필름처럼 네. 어릴 때의 생각이 너무너무 네. 이렇게 밀려오는데 그것들이 다 너무도 잘못인 거예요. 네. 나는 어릴 때 잘난 줄 알았는데 그치. 그것도 다 회개하게 아, 너무 회개. 네. 예. 그날 밤에 제가 밤을 샜습니다. 네. 밤을 새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다가 네. 회개하고 또 한 거 또 하고 한 회개 또 하고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게 회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네. 내 힘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예, 지금 생각하면 네. 네. 하나님이 완전히 한밤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울고 또 울다가 갑자기 머리에 또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아니 내가 오늘 저녁에 물리적인 걸로 무엇을 먹었는데 이렇게 눈물이 쉬지 않나.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이 말라서 한 시간을 못 울지 않았나. 별 생각이 다 들어온 네. 거예요. 기억이 나고. 그랬으면 이게 무엇인가. 그거를 지금 같으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그렇죠. 네. 이렇게 인지하셨군요. 네. 이러고도 남았는데 믿는지 아주 초등생이니까 그 하나님의 뜨겁게 이렇게 인지하신 거를 내가 자꾸자꾸 내 머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없이 울다 보니까 밤은 깊고 그런데 눈물이 쉬질 않아요. 폭포수같이. 네. 그러면서 울고 나니까 몇 시간을 울었는데 내 마음이 한순간에 또 싹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불안이 없어지고 또 근심이라는 거 없고 그렇죠. 다 이제 뭔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까 예, 너무 마음이 네. 가벼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이 눈물은 쉬질 않아요. 기쁨의 눈물이죠. 예, 네. 기쁨으로 막 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요. 뭐가 기쁜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세상 염려 다 떠나간 거죠. 다 떠나갔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의 말이지. 그때는 마음이 텅 비면서 가벼운 것만 알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가운데 그때는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기쁨을 어디다 비교할까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예, 네. 너무 감사해서 누가 비행기를 나를 줘도 이렇게 기쁘진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주전자 물을 갖다가 마시면서 혼자 밤을 샜어요. 그러고 막 시계를 쳐다보니까 벌써 6시예요. 네. 6시인데 그때도 눈물이 쉬질 않는 건 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야곱이 야곱강에서 네.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네. 밤새도록 그렇게 죄와 정말 불안과 이런 새 근심 걱정과 씨름을 하고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보람을 느끼면서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차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 날 나가서
무슨 일이 닥치는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고속도로에서 네. 어떤 트럭 운전수는 그 강도로 변해가지고 네. 예 고속도로에서 자는 차를 부수기도 하고 그렇죠. 차를 빼고 자기는 그냥 시체는 던진대요. 네. 아 이런 소리. 브라질은 조금 더 그때, 위험하죠. 예 네. 그런 위험한 네. 소리를 듣고 네.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줄은 모르고 하다가 너무 근심이 되니까 네.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네, 기쁨. 믿음을 주신 네, 거죠. 그 당시에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게 그렇지. 되고 그럴 때 그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이 네. 그 이후로는 송이꼴 같이 달게 되셨죠. 네. 그때 이제 성경 구절이 또 예, 많이 성경 구절이 네.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하고 깨달아지고 골육도, 그러니까 새벽에 골육이 예수 예, 안 믿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생각나실 예, 정도로 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새벽에 성경을 딱 읽는데 내 골육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어머 이렇게 딱 부딪히는 말씀이 또 됐어요. 그게 네. 그럼 골육이라면 누구지? 한국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워낙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네. 네. 너무 사는 것도 힘들고 바쁘고 애들은 어리고 셋이 그렇죠. 네. 그랬는데 골육이 깨달아지는 데는 몇 분이 걸렸습니다. 이 골육이라면 우리 남편도 골육이 아니고 우리 자식은 내 자식이고 네. 그러다가 아 내가 우리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을 잊어버렸구나. 절에 가고 그러시는 헤어질 때 우리 여동생의 언니 언니는 잘 믿는 신을 믿고 언니 믿는 신 믿고 자기는 자기 신을 믿는다면서 네. 그 당시에 자가용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쌀을 차에다 싣고 절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도 없고 그러고 네. 근데 그게 내 이민 생활 속에 계속 가슴에 뭐 하나님이 아마 전도하라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네. 나에게는 그게 항상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무슨 체증같이 남아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식구들이 다 변화돼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이렇게 저기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는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한시도 사람을 보면 그렇죠. 신앙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가게 드나드는 세일스하는 사람들하고도 전도가 쉬지 않았고 그냥 말씀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일단 기복적인 신앙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열매가 맺어요. 네. 그건 내 힘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카세트, 그 목사님들의 그 신앙, 저 설교 카세트를 들고 그 당시엔 테이프죠. 네. 그걸 싸들고 시내로 나가고 싶은데 가게가 바쁘니까 못 나가. 그렇죠. 그걸 절제하기를 거의 평생을 절제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영생교회 교인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예사초 예수사랑초 예. 그때도 나가면 사람만 만나면 열매가 그렇죠 참 맺어지고 네. 전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예. 기억해요. 그렇게 전도하는 네.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때 네. 이제 한국에 있는 식구들 전부가 한 수명이 예. 넘는데 예. 목사님들도 예. 예. 두 분 나오시고 예. 절에 다니시던 분들도 또 목사님이 되셔서 네 예. 얼마나 그게 참 그렇게 큰 축복인지 전도의 상이 큰일 예. 생각됩니다. 너무도 감사한 네. 거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내 골육을 네가 그러게요.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네.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네. 그 폭포수의 눈물을 진실을 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형제들에게 한 사람도 손자 지금 거기에서 나온 손자 네. 우리 집에 3대 네. 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족 중에 하나. 그렇죠. 네. 굉장히 많겠어요. 너무 네. 감사하고, 우리 이제 딸이, 막내 딸이 또 결혼을 할 때 부딪혔어요. 그쪽 집안하고 천주교. 신앙이 천주교인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엄마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너무 열심히 믿는데, 그러면 안 되지. 결혼할 수 없다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양쪽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면 된다. 네. 그렇게 허락을 했고 둘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기도를 했어요. 네.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인격을 서로 존중해서
따로 교회를 가는데 네. 한 사람은 맨하탄에 있는 천주교 가고 와. 우리 딸은 맨하탄에 있는 리디모 교회 가고 장로교회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 그것도 정말 예 네. 저도 사람의 마음을 엮을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인데 하나님이여 저들이 기도하고 말씀 제대로 보지 못할지라도 그 가정이 네.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데 네. 자녀가 얼른 자녀를 달라고 그랬어. 네. 얼른 자녀가 있으면 같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기 네. 하나 나셨나요? 하나 났어요. 네. 근데 하나를 낳고 두 살이 되도록 그러니까 한 3년 4년을 교회를 각자가 다녔습니다. 와, 한참 힘들었겠네요. 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축복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세 사람 전도하는데 또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하는 건 물론 더 힘든데 네, 그래도 이제는 막내 따님 댁도 다 기독교로 네, 예수 믿게 되셨으니까 그럼. 참 감사하네요. 네. 그래도 큰 따님도 사실 신앙적으로 전도사님으로 네. 또 다른 주에서 수고하시고 그렇죠. 계시고 아드님도 뭐 우리 교회 베이스에서 찬양팀에서 얼마나 수고를 네, 많이 하시는지 찬양으로 봉사 많이 하죠. 네, 특별히 정말 타고났어요. 그 전공을 좀 진작 알았으면 어떤 때는 저도 조금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잘하는데 네, 이제 나도 미안할 예,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직도 세월이 기니까 우린 100세 시대니까 그렇죠. 더 기다려보죠. 네, 그 당시에 예수님 믿고선 이렇게 변화되셔서 권사님께서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성격 차이로 성격 차이로 뭐 어디나 우리가 부딪히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사님 가정에 네.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시고 나서 찬송과 평안이 맞아요. 넘쳐나는 게 변화되셔서 맞아요. 온 식구가 이제는 그렇죠. 정말 그 대부대지 한 100명 되겠네요. 우리는 한국 미국 우리가 지금 브라질에는 이제 남도 없고 네. 우리 가정에도 나도 셋을 낳지만 네. 우리 형제들에게는 하나, 둘, 네. 셋 있는 집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2명이에요. 그렇지만 한 사람도 누락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온 손자가 또 있거든요. 네. 애기들도 뭐 얼마나 뭐 손주손녀 얼마나 예. 열심히 예수 믿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저보다 더 컸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모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네.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네. 우리가 지금 그 가정의 평화가 그렇죠. 있고 네. 주님 만나기 전보다 지금은 모든 게 주 안에서 그냥 뜻이 하나니까 자녀나 뭐 부모나 또 손자 손녀나 뜻이 하나입니다. 네, 복권사님께서 그 저기 뭐냐 이렇게 봉사 교회에서 네. 많이 하셨잖아요. 뭐 전도회장도 한 네 번 정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또 뭐 찬양대는 물론이고 우리 또 권사 합창단에서도 늘 같이 일할 때 이렇게 뵙고 그러면은 정말. 너무나 모범 권사님이시죠. 근데 그 이제 교회 같은 데도 뭐 또 우리가 옛날에는 교인이 네. 적었었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또 많아서 이제 식사 문제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때도 큰 힘이 되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굉장히 감사하죠. 예. 빠르게 밥할 수 사실은 있는 네. 이거는 내가 정말 무명으로 네. 한 건데 그 관계자들께서 아마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렇죠. 저도 권사님이 알고 계시다는 게 놀라운데 네. 그때 진짜 나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는 나에게 참 만불이라면 큰 돈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 교회 처음 들어갈 때부터 네. 내가 이 교회 와보니까 다 목사님 말씀 좋고 네. 교회 분위기 좋고 교회당도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 부엌 시설이 교인 숫자에 비해서 그렇죠. 너무 약해요. 네. 네. 그래서 권사님들이 너무 부엌에서 고생하시고 그리고 이 밥을 하면 누룽지가 놀잖아요. 밥이 모자라잖아.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적은 걸 드리고도 우리 저기 교회에서 좋은 밥솥을 준비해 주셔서 네. 지금은 전교인이 뭐 몇 분 안에 밥이 그렇죠. 네. 뭐 소시 얼마나 큰지 네. 몇천 명이 먹는 네. 그런 소시 여섯 개가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네. 가게 그 브라질에서 가게 네. 사셨을 때 의류 가게 제품 업체 할 때도 또 하나님께서 크게 그때도 하나님이 네. 얼마나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지요. 믿지 않던
믿지 않던 제가 네. 우리 형제들을 다 그래도 편지로나마 전화는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네, 편지로 네, 예, 전화는 한국과 브라질은 비싸고 이 수신 그 저기가 좋지 퀄리티도 않았어. 퀄리티도 안 좋았어. 네. 그랬는데 편지를 쓰면 인사로 시작해서 가운데는 다 그러니까 그 기복적인 신앙이죠. 말하자면 네. 나도 말씀을 모르고 그쪽에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가정의 평화가 내가 한국에서 언니 저 언니 형부하고 성격적인 이런 트러블로 싸움도 많이 했는데 네, 다 네. 그렇죠. 예수 믿고 네. 교회 가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니까 첫째 화평해지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김성은이가 9살까지 하여튼 큰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걔는 살릴 수가 없는 애를 살려가지고 1년 만에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을지병원에서 3주를 입원하는데 다들 못 살릴 거라 피가 네. 너무 저기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6, 7년 동안 약을 안 먹고 병원도 안 다닌다. 네. 이게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니고 네. 이게 우리 가정의 제일 기적이다. 그렇죠. 건강도. 기적이야. 네. 그래가지고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집에서 제일 가깝고 또 큰 교회 가능하면 큰 교회를 왜 선호했냐면 네. 성공하는 데는 사람도 개인도 네. 다 뭐가 있다. 그러니까 네. 의미가 있으니까 큰 교회 가라. 나도 장로교회 다니니까 너도 장로회 가라. 편지에다가 네, 그런 그러니까 걸 썼어요. 25년 전에 이제 그 결정을 완전히 하셨군요. 필라에서는 네. 필라에서는 네. 예예예. 예. 그래가지고 예. 스물 몇 명이 하여튼 한국을 나가니까 제가 그리고 전도하고 한 10년? 전도하고 10년째 되는 애 제가 한글 학교 교사 연습하러 한국에 나간 적이 있는데 우리 동생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 바다가 됐고 그렇죠. 네. 세상에 절에 다니던 집인데 우리 동생네가 참 잘 살면서 근데 전부 그 집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로 예배를 밤 1시 새벽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 네. 참 역사하시는 예. 거 보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니까 예. 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진짜. 하셨듯이 한 사람을 인해 우리가 이렇게 의인될 수 있었던 예. 것처럼 그렇게 하고 네. 우리가 고생을 할 때예요. 그때가 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그 승려복 이거 한다는 거 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네. 그거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자꾸 금식기도를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 금식기도 기도원에 가면서 브라질에서 네.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주신 걸로 알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이 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네. 나는 그렇게 금식을 가면서 하나님 우린 물질이 필요해 이 소리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그런 네, 말 하더라고요. 그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건 그렇게 아니지 못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감사한데 무슨 물질이야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질은 뭐 주시는 네. 대로 받아야죠. 그렇지. 네. 그랬는데요. 그 기도원을 갔다 오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시곤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나가버렸어요. 네. 그럼 지갑을 열면 미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거긴 인플레가 심한데 그래서 불안해서 또 이제 금식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자리를 뒷자리에서 앞자리로 바꿔서 현금이 좀 들어오는 가게 가자. 이렇게 네.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길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 가게 자리를 보고 다니는데 우리 친구 세일즈하는 친구가 하나 거기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물어서 나 가게 자리를 보러 다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저 여기에 큰 가게를 가르치면서 거기 제일 유명한 가게를 가르치면서 거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그러니까 아 월세 얼마래. 그러면 현재 우리 있는 가게에 10배 걷는 가게고 그러면 권리금이 얼마 달래냐 그러니까 권리금이 상상은 할 수 없는 3,300만 원인가 이런 걸 그 나라 돈으로 달래면 3천만 원 되는 가게를 우리가 올라가지 못할라마다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는데 그리고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겨요. 아니 나 보지도 못하나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모든 걸 연결해 주셨는데 내가 뭐 보는 거 무슨 죄인가? 그리고 거길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더니 의외로 아는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타 교인인데 내가 그 교회 가서 낮에 성경 공부, 주일 낮에 성경 공부 딱 한 번을 갔어요, 친구하고. 딱 한 번 가서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타 교인이니까 자기가 따로 보면서 너무 반가워했어요. 그분 만나가지고 그 가게를 아니지 하시게 됐어요. 가게 만난 사람,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은 우리 교인이고 나하고 같이 가서 성경 공부를 했던 네, 사람이고 네. 이분은 그 교회 저기 가게 주인이고 그 교회 사람이고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타 교회 가서 성경 공부 하루 했는데 그게 그렇게 깊은 인연으로 다가오면서 이 사람들이 네. 심지어 첫 번 만났는데 그렇게 날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가게에 저 사시라고 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그래서 어머 그 소개를 받는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잘 알았다 그러고 갔어요. 가면서 내가 돈이 지금 가진 게 10분의 1도 없는데 이 가게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면서 네. 아니 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같은데도 그렇지. 네, 이루어 주셨군요. 그런데 그동안 가게 네. 예, 가게를 네. 앞자리로 나가려고 네. 하여간 물질로 또 축복도 주셨죠. 그래, 그런 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가지고 있던 돈이 이제 있었는데 네. 다 자꾸 적자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갑에 그날 토요일이었어. 근데 지갑에 보니까 딱 미화로 2,000불밖에 없더라고. 딱 돈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 2,000불 중에 1,000불이면 바꾸니까 50만원이에요 그날.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30만원. 왜 미화로 안 내고 글쎄 바꿨는지 나도 몰라. 남편 이름으로 30만원, 내 이름으로 10만원. 그 다음에 10만원을 가지고 세 어린아이들한테 봉투를 다섯 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성의였어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좀 큰 돈이지. 그렇죠. 그 일반 헌금보다 네. 그래도 내가 이거 다 없어지면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한다. 네. 아, 그게 감사헌금이 아니라 건축헌금이었어요. 네. 그래서 건축헌금 제대로 한번 못한 게 굉장히 막 네. 아파가지고 이 돈 없어지면 그것도 또 안 된다. 네. 하여간 정말 다 감사한 일이에요. 네. 물질 그렇게 하고 주시고. 나니까 네. 하나님이 그 큰 가게 올라가보지도 못할 가게 정말 우리 가게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데 그보다 10배 비싼 가게를 했어요. 네. 2주 만에 키를 받고 이사를 네. 됐습니다. 네. 하여간, 어쨌든 친구의 도움, 네. 교인의 도움 많은 고난도 겪으시고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6개월 만에 체험도 다 갖고 내게 됐어요. 네. 이제 건강도 더 축복 주셔서 이제 앞으로 네. 또 주님 나라에 가시는 날까지 건강의 축복도 더 그렇죠. 받으시기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예, 말이 오늘에서.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